자, 이 문제 보니까요, 여러분들 금방 했던 문제랑 비슷하죠.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의 결합이 된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접근할 때 주의해야 될 건 문제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을 무시해버리면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조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사실은 문제 하나하나 조건을 보는 것도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이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떤 함수부터 그릴까요? 천천히 갖겠습니다. y는 ax라고 하는 그래프부터 그리겠습니다. 물론 a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감소죠. 그래서 우리가 감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니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그래프를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작게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y는 마이너스 a의 x라고 썼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x우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x우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y는 마이너스 ax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바로 그릴게요. 이번에 뭘 그려야 되냐면요, y는 마이너스 ax에다가 플러스 b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세요, 이런 뜻이죠. 근데 b는 1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럼 올리면 어떻게?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여기에서 y절편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바로 사분면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구하려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x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0을 대입해야지 y절편이 나오는 거예요. y절편을 봤더니 x가 0을 집어넣습니다. 0을 집어넣었더니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y절편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0을 집어넣었더니 0을 집어넣었,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b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항상 뭐가 돼요? 바로 0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b,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에 플러스 b가 되므로 바로 y절편은 x축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나는 사분면 1사분면과 2사분면과 바로 3사분면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지에서는요, 바로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바로 또 이제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이 동시에 나온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여러분들 교재 한쪽 넘어가시면요, 여러분 다 풀어보셨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빨리빨리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4번 같은 경우는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